자, 먼저 규칙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4 팀리그 위너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아, 모든 매치는 오전 3선승제로 아,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제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가장 핵심은 이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루토 리그에는 지금 현재 금지 캐릭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스사노 캐릭터들이 각성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미수 가버리고 스사노 가버리고 이래버리면 진짜 정말 힘든 경기가 될 수 있어요. 자, 서포터는 원 서포터로 대신에 통일하는 걸로 했고요. 단 서포터는 어태커, 가드, 밸런서 모두 사용하는 가능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가드형 서포터를 또 많이 양쪽 나라에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그리고 저는 나루토 국가대항전에 진행을 맡고 있고 한국의 감독인 조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봉에는 역시 강한 선수죠. 시즌2의 초대 우승자 가브레님이 선봉을 맡게 되셨고요. 역시 이 선수 뺄 수가 없습니다. 자, 니케아 요즘 좀 고생하고 있지만 사실 나루토는 굉장히 잘하는 선수거든요. 자, 그리고 중견의 아주르 말이 필요합니까? 그보다 더한 대장 압박킹 말이 왜 필요합니까? 중견 이상 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중국 대표 선수는 선봉에 화이트님께서 계시고요. 그리고 차봉 선수 죄송하지만 제가 못 읽습니다. 자, 그리고 중견의 현재 세이버님께서 아직 자리를 안 하고 계시는데 현재 네, 긴급 대책을 회의를 하고 있고요. 좀 이따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주목해야 될 선수입니다. 대장 에이빈 선수. 매너는 굉장히 좋은 선수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평판이나 뭐 게임 실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뭐 니키아니급 정도는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 캐릭터 제한이나 각성 제한이나 서포터 종류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되는 기량의 선수들이 캐릭터와 서포터를 밀고 오면 솔직히 우리나라 리그가 짱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 선수들 그렇게 쉽게 이길 수는 없다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 지금 정말 엔트리 내는데도 굉장히 3일 동안 회의를 많이 했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당연히 아프리카 TV 조마문 TV가 상영이 되고요. 우리 실시간으로 중국에서도 요청을 했습니다. 자신들도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가서 현재 중국 트위치 채널이 그린블님께서 현재 매니저로 계시는 그린블님께서 열어져 있기 때문에 중국뿐만이 아니라 물론 뭐 모든 나라에서 현재 지금 이 나루토 리그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현재 나루토 국가대항전 한국과 중국전이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못 드렸는데